잉어TV 토목시공기술사 공부 181 코스 12일차 공부 메뉴 변신. 오늘의 한마디. 세상은 내 마음대로 변화시키기 어렵지만 내 자신은 마음먹은 대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. 지금 여러분은 기술사로 변신 중입니다. 기술사를 취득함으로 자신감을 얻어 여러분의 삶은 점차 변화할 것입니다. 그러니 오늘도 파이팅입니다. 오늘은 뭐 공부하면 돼요? 기술사 주제 한 바퀴 8개 강의 청취하시고 복습 및 관련 자료를 공부하시므로 지식을 습득하시기 바랍니다. 틱소트로피, 예민비, 리칭, 다일레턴시, 월킹, 스웨일링, 동상, 프로스트 히브, 유토 곡선, 토취장 및 사토장, 다짐 원리 및 시험, 다짐 효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, 다짐 규정 방법, 다짐도 판정, 토목시공기술사 기출문제 110회 풀이 영상을 청취하시고 지식을 습득하시기 바랍니다. 노상토 동결관입 허용법. 오늘의 공부 확인 질문입니다. 사토장 선정 시 고려사항에 대해 설명해보세요.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. 그럼 오늘은 이만